이렇게 많나 설거지가? 아 근데 설거지가 너무 많은데. 그래 생각보다 많네. 닦은 건 일로 보내. 에, 에쎄. 여기가 퐁퐁이죠? 아니 바닥에다 해 그냥 뭐 퐁퐁하고 그 거품으로 이걸요? 그래 그렇게 하고 손에다도 그것도 다 그 돌에다가도 해. 그래. 그래. 일로와. 네가 이걸로 헹궈라. 내가 그거 할게. 아니 내가 이거 할게. 아니 이거. 아니야. 그렇게 늦어서 안 돼 너. 내가 닦는다니까 일로 와봐. 그러니까 내가 닦는 걸 보여줄게. 그래. 자, 너 이, 개인이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헹궈서 저 주시면 두 번 닦자. 봐. 개인아 거기 앉아서 해봐. 설거지 하는 거로 나가시면 일당 좀 세게 받으시겠는데요? 밥도 잘 하시고 설거지도 잘 하시고 설거지도 잘 하시고 풀도 잘 피시고 에휴 어?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라. 아유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부러워. 설거지 잘 한다고 그걸 부러워하냐. 선생님 근데요 이 천상의 목소리 남자 가수 누굴까요? 글쎄. 야, 좀 생각해봐. 누군가 우리가.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네. 막 들이대봐. 김동률 이적 저는. 예, 예. 젊은 친구들이 아, 본인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 아유 아니지. 아닐까요? 그 동굴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지. 동굴. 누구죠? 동굴 보이스 있잖아 왜. 힌트가? 김동규가 힌트가... 오는구만. 김동규. 에? 성악가 김동규. 성악가 김동규 선생님이요? 김동규. 10월에 같은 노래야 얼마나 멋있어. 그지? 예. 가능성이 있지? 야, 두 분 노래를 듣는다면 진짜 와 끝내줄 것 같은데요? 괜히 얘기를 하지 말지 하고 던지고 가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조금 힌트라도 주고 가지.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잖아. 야, 금장난. 아, 미끄러. 야, 아니 이거. 아, 미끄러. 아니 이거. 야, 금장난. 아, 미끄러. 야, 아니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아니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그냥 놔둬. 아니 이거 김승희 선생님이 이거 금색 이거 된 거는 조심해서 닦으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비싼 거 진짜 금세 들어온 거 있어요. 조심해갖고. 아, 저거 비싸 보인다. 아, 어떡하지 이거. 아, 다 뭐. 아니야, 그냥 놔둬. 아니, 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누가 그런 거야? 아, 갑자기, 아니, 딱 갑자기 손이나... 주셔가지고. 뭐를? 아니요, 갑자기 주셔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냐? 아니야, 괜찮아. 야, 손만 안 다쳤으면 되고. 손은 안 다쳤는데요. 그것도 두 사람이 미끄러워가지고. 그 가격 알아가지고. 네. 둘이 저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그거 변상해. 50대 50이죠. 아니, 뭐? 그래, 어떻게 50대 50이냐? 자, 네가 너한테 미끄러운 건지 내가 네 손이 미끄러운지 어떻게 알아? 참다, 이 친구. 야, 그러면은 네. 이거 봐. 아니, 이거 봐. 이게 아까 어? 이거 보자고 이거. VAR 이거 봐. 아니, 왜냐면 이거 보면 돼. 이거 여기 보면 이게 돼. 놓으셨는데 아니, 잘못 놓으셨다는 아니, 그러니까, 게 아니고 이 미끄럽더라고. 그거 보면 돼. 딱 잡았는데. 자. 자. 뭐가 이게 안 잡혔잖아요. 야, 이거 애매하다. 아니, 이게 안 잡혔다니까. 다시 한번 보자. 이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놓고 나 놨다 했어요. 놨다 하고 이제 전달한다. 전달하는데 이렇게 주시는 그릇이 되게 물기가 많아고 미끄러워요. 봐봐. 자. 제가 이게 미끄러져서 오른손으로까지 잡으려고 이제 하는데 형님 봤죠? 봤는데 이게 애매해. 솔직한 예로 개인이는 평소에 주는 대로 이렇게 줬는데 던진 것도 이게 아니고 자. 이모가 손끝에 왔어 이게. 봤는데. 이게 다 못 잡았어. 이게 앞으로 손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네. 내가 볼 때는 네. 내가 볼 때는 네. 개인이한테 조금 더 무게를 내가 솔직하게 주고 싶어. 64 정도 돼. 64 정도? 64. 내가 6이고 네가 4야? 그렇지, 6이고. 아니. 네가 아니. 미안해. 아니, 미안해. 이모가 6이고, 네. 네가 4야. 예, 거봐. 개인이가 4야. 거봐. 야, 솔직히 인정할 건 하고. 예, 아니, 근데 개인아, 저희 들어가자. 앉아. 맞아, 마무리 짓고. 저희 불쌍한 동생들이 김승현 선생님 오시면 엄청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했다고 그럴게. 어른인 선생님. 그래, 내가 했다고 그럴게. 조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다루다가 네. 내가 깨뜨렸다고. 그렇게 내가 할게. 앉아. 그럼 미안하잖아요, 형님. 그럼 괜히 네가 해. 그럼 그렇죠. 네가 깼다고 그래. 아, 네. 억울하잖아, 또.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할게. 앉아서 닦고 맞아, 닦고. 아, 죄송해요. 근데 아니, 진짜. 이왕 못 잡았어. 야, 이왕 깨진 거 어쩔 수 없어. 네. 오신 거 아니죠? 오신 거 아니죠? 왔어? 오네. 아니야. 왔나? 아니야, 저건가 봐. 간식차? 아, 추워. 아유, 추워. 아, 이게 왜 이게 떨어지냐. 왜 그런지 계속 공포가 몰려오는 것 같은 거 있지, 왜? 아, 저는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나한테 그럴 것 같아. 오빠! 이럴 것 같았고, 그냥.